수단소 썩은 계란, 철진한 배추, 더러워진 양배추. 될 것도 같습니다만. 네, 나라를 운전하시면서 근데 진짜 리사 기대 많이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정말 엄청난 실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동 선수 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동 하나를 좀 맞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운 경기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강력한 선수면 강력한 선수일수록 위너스 위해서 좀 더 많은 승리를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강력한 에이스가 얼마만큼 활약을 펼치느냐가 승패에 정말 아주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장면 보겠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경기. 네, 어느 정도 그 업그레이드를 눌러놓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네, 싸우기를 원했었던 고석현 선수였는데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뮤탈스크를 통해서 막 센터 쪽에 오버로드 사냥을 막 하고 그럴 때 네. 그때 분명 드론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때 쌓인 자원을 가지고 해처리를 더 늘리기보다는 네, 저글링을 더 생산을 해서 네, 좀 싸워주는 지금 이 장면이죠. 이때 저글링까지 같이 가서 뮤탈스크와 더불어서 같이 흔들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은 뭐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고석현 선수가 고석현 선수가 이제 공격 위주, 공격 일변도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딱
주춤 딱 예, 하는 뭐 이런 경기 때는 아주 장기전을 기획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예, 고석현 선수의 어떤 의도를 의중을 김명호 선수가 잘못 짚었다고 봐야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고석현은 지금 뭐 인구수까지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병력으로 전환했고 도리어 인구수는 지금 김명호 선수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초반부터 한 100 이상씩 조금씩 더 얻어냈었던 게스가 다 이것으로 지금 치환됐었거든요. 그렇죠. 스콜지가 정말 잘 달라붙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방위럽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석현 선수가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뮤탈스크를 바로 1.4를 해주는 이 컨트롤이 확실히 적으자는 자신감이 생명이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예, 스커지의 자폭이 굉장히 잘 됐네요. 예. 네. 예, 뭐 스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순간 강우가 쏟아지면서 상대편 뮤탈을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그냥 끝이 났죠. 확실히 그 저그저는 이제 S싸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확실히 김현우 선수가 그 미네랄이 많았었던 그 부분을 못했던 게 좀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뭐 이동 씨가 변한 신경을 썼습니다만 고석현의 생각이 김병원의 그 생각을 앞섰습니다. 결국 고석현 선수가 그동안 공식전 비공식전 통틀어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던 김병원을 잡아내면서 먼저 MSK 히어로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고석현 선수 일단 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두텁게 해줬는데 최근에 그 기세 대저그전은 이랬습니다. 4연승 연결했거든요. 또 하나의 승리를 더 노리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고석현. 예, 근데 뭐 테란전이 좀 약점이고 적으면서도 프로토스전이 좀 5할 승률이 안 되는 고석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적은의 적은 카드보다는 강력한 타종족도 맵이 아주 택이니까 뭐 강한 프로토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은 아마도 예. 토스 카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웅진스타는 역시 그 토스 카드에 대한 자신감 있거든요. 바로 이 선수 때문에 윤영태가 기다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한동안 슬럼프였다가 이군에 갔다 온 뒤에 윤영태 선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네. 눈빛이 달라지다 보니까 경기력도 많이 살아났고 자신감도 좀 많이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 나와서 고속형뿐만이 아니라 멀티킬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김명호 선수와 윤영태 선수 특히나 윤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순한 느낌이 강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좀 감금질을 했습니다. 윤영태 그 이후에 고석현을 맞이하게 됐는데 과연 어떤 경기 준비를 해왔을까요? 이 두 선수가 오늘 치는 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즈텍. 네, 저그대 토스에서 토스가 크게 앞서 있죠. 31-42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맵이고 윤영태 선수 역시 금번 시즌 들어서 저그전이 우승 판타는 좋지 않습니다만 2군으로까지 강등될 정도로 엄청난 부진을 겪었었고 그때 쌓았던 많은 패배가 뭐 저런 승률로 나타나는 것이니만큼 다시 1군 복귀 이후에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고석현 선수가 좀 긴장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석현 전반의 움직임 물론 2랩에서 10승 4패로 굉장히 좋습니다만 달라진 윤용태의 느낌 고석현 선수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경기를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용태 선수와 고석현 선수 오늘 두 번째 세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펙 과연 이 고석현의 움직임 윤용태가 막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아즈텍 윤용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윤용태 12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자, 이어서 고석현 선수는 5시입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상대 종족전에서 윤용태 선수가 뭐 5승 8패, 고석현 선수가 6승 8패 둘 다 약간 부진한 성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즈텍이라는 맵이 프로토스가 많이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석현 선수가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맵 전적의 고석현이냐 아니면 윤영태 선수의 그 도끼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예, 양 선수는 공식전 비공식전을 둘 다 2대2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아, 뭐 공식 비공식 모두 윤영태가 앞서는 거죠 지금. 네. 근데 3대0 비공식 포함하면 4대0으로까지 밀리고 있었던 김명훈을 잡아낸 고석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기세 좋고 치고 달리고 이럴 때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선수들한테 만회를 척척 해내고 이런 모습도 요즘 자주 봐왔거든요. 네. 뭐
사실 뭐 e스포츠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많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세계적인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좀 전반적으로 윤용태 선수의 이런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2군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뉴스 나오는 것처럼 윤용태도 2군 내려왔다 왔다는 것도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드러내셨는데 그쵸. 그런 정신적인 그런 재무장에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선수가 네.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군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뭐 부끄럽다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2군에서 당금질을 해야 되고 1군으로 네. 올라가서 자신이 그동안 못했던 걸 더 하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플레이를 펼쳐주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 윤영태 선수 갔다 와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네. 정말 윤영태 선수의 눈빛을 정말 칭찬해주고 네, 싶어요. 12드론 스포닝풀 이후에 안마당 가져가는 건데 만약 방해 예. 제대로 잘 지었네요. 네, 네. 방해를 입을까봐 뒤쪽 좀 빼놨었습니다만 충분한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석현 선수가 해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윤영태 선수의 프로브 고석현의 4시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포지 이후에 캐논 넥서스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고요. 한 번에 고석현도 그 상황을 봤고요. 저글링을 찍어줍니다. 고석현 두 기만 찍었습니다. 뭐 저그가 저글링 두 기만 생산하고 프로토스가 원 캐논만 생산하고 이거 뭐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이 정도 하고 시작하자. 예,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공문 보내는 정도의 느낌이죠. 초반에 그 저그대 프로토스의 이런 상황이면요. 네. 그런데 일단 저글링이 바로 달리는 모습이 예, 한번 캐논 타이밍이 약간 아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른쪽 벽, 예, 그러니까 포지와 게이트 아슬아슬합니다만 일단은 가지 않습니다. 고석현 저글링 등이 난이 시켜서 뭐 저글링 한기 반핏에서 들어가면은 약간 저그가 손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리 고석현 선수는 대신에 이제 9시 지역에 해처리를 펼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윤용태 본진 지역 게스트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자 자연스럽게 초반을 보내고 있는 고석현과 윤용태. 네, 뭐 서로 간에 일단 뭐 초반에 특이 사항은 없이 뭐 진행이 된 거죠. 이쯤 됐으면은 상호간에 할 만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윤용태 선수가 질럿을 좀 모아가지고 3기 타이밍 또는 6기 타이밍 정도에 확 찌르기 예, 이런 공격을 했을 때 고석현 선수가 심시티를 통해 막아내느냐 예, 저글링을 다수 생산해서 막아내느냐 뭐 이런 정도 이제 변수가 앞으로 있겠네요. 네. 뭐 전투에 자신감을 많이 보였던 윤용태인 만큼 그 찌르기로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석현 선수가 정찰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영태 선수도 프로브를 끝까지 살리면서 잘 돌려주고 있는데 네. 고석현 선수도 윤영태 선수의 본진 쪽에 오버로드 하나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오버로드 하나 정면 쪽에 또 저글링 하나 지금 윤영태 선수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찰 시스템이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영태 선수가 네. 극단적인 빌드보다는 일단은 좀 무난한 빌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윤영태 선수가 야, 참 다이렉트로 테크로 달리면서 예, 원질럿 나의 병력 생산을 진짜 안 하고 있죠. 작게 하세요. 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윤영태. 예, 그 물론 뭐 일꾼이 오래 살아서 예, 고석현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앞마당 정도 해체를 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당연히 윤영태 선수 직감하고 있겠고요. 네. 예, 근데 일꾼이 워낙 오래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예, 가능한 플레이이기도 합니다만. 자, 잠깐 저글링 밀어 넣으면서 윤용태의 입구를 한번 파악합니다. 예. 그리고 코어가 돌아갑니다. 이 맵에서 고석현 선수가 고속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프로토스 상대로 앞마당 스타팅 포인트 앞마당을 가져가고 스타팅을 가져간 상태에서 스파이어에서 예, 미탈스크 스콜지로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승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노려서 윤용태 선수가 예, 커서 로보틱스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냥 늦게 아군을 올리는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투스타도 해봄직하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예, 일단은 무난한 형태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뭐 커세어 다크템플러 예, 다크템플러로 견제하고 뭐 견제가 안 된다선 치더라도 시간을 좀 벌면서 예, 커세어를 좀 모아서 하이템플러 질러 체제로 전환하는. 이용태 선수가 너무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반해서 고석현 선수는 크리콜로니도 굉장히 늦게 건설하면서 아직까지 건설하지 않았어요. 드론 추월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대로 흘러간다면은 이거 고석현 선수의 이 부유한 플레이를 윤영태 선수가 막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서히 힘을 닦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부리면 어?
아 이거 돌이요? 위험할 뻔했던 윤용태를 고석형이 약간 스냅을 넘었었네요. 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예, 스커지 한 기로 자폭한다고 커세어를 잡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마우스를 좀 빨리 낚아챈 것 같은데요. 네. 커세어가 아니... 이제 바로 빼버리다 보니까 스커지가 튕겨버린 거죠. 네. 네. 아 바운드가 있었네요. 자료 상대편 진영까지 스커지 보내봤습니다. 커세어 네. 두 기. 자 지금까지 정말 정말 좋은 정찰 덕분에 고석현 선수가 이렇게 부유한 플레이를 드론 충원을 정말 잘해줬었는데. 네. 예. 지금 또 정찰해주면서 유혁 선수의 플레이를 다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다시 한번 옆쪽으로 뺍니다. 약간 욕심을 부려봤는데 윤용태. 예 스파이어가 진작 완성돼가지고 예, 스커지들이 저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커세어가 아까 치던 오버로드 가가지고 막 다 때리고 도망가 살아남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저우가 짜증나죠. 예. 자 그래도 그 앞서서 스컬지가 커세어를 잡아준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급한 쪽은 윤용태 선수입니다. 예, 지금 이 진로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 크게 한 방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진럿으로 들어가서 드론 몇 기 잡아내고 진럿이 잡히기보다는 시선을 끌면서 상대방에게 성 콜로니 숫자와 저글링 생산을 좀 강요를 하면서 한 방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커세어가 공일업이 됐고 진럿도 공일업 스피드업까지 됐습니다. 예, 9시까지 갔습니다만 일단 병력을 빼는 윤용태. 예, 공발업이 됐습니다만 공발업된 진럿이 이제야 5기. 예, 빠르게 뭐 공업도 아니고 발업도 아닌 소수의 진럿으로 찔러보는 아 6기네요 지금. 아 7기.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이 진럿의 규모와 뭐 업그레이드된 정도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좀 타이밍이 많이 늦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커세어를 잘 모아주고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아주고 이런 거는 분명히 성과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예, 커세어들이 갖고 오버로드 아 근데 스포어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네. 야 이런 식으로 좀 늦은 움직임들은 고석현이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대비가 돼 있습니다 스포어로 질럿 다크 커세어 예, 이 전략에 맞춰서 정말 성콜로니와 예, 스포콜로니를 건설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예. 그리고 저렇게 콜로니에다가 자원 투자를 하더라도 예, 뭐 미네랄에 미네랄 채취하거나 이제 쌓아둔 미네랄 뭐 이렇게 뭐 낭비하는 이런 형태로 콜로니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렇죠. 예, 고석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중 방위럽하고 스컬지를 뒤쪽에 잔뜩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스포 콜로니 역시 있기 때문에 커세어만으로 오버로드 잡고 다크가 침투하는 그런 그림들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상으로는 힘들고요. 드랍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드랍도 아, 지금 위험한적으로 하는데요. 위험한적으로 하죠. 위험한적으로 스컬지가 너무 많아서 네. 야, 그 드랍도 성공시키기가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미네랄 멀티 넥서스 완성시키면서 활성화를 하면서 크게 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고석현 선수가 모든 걸 다 대비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다크도 입구에만 대도시켜놨을 뿐 다른 걸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그 윤용태 선수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석현 선수 역시 약간 윤용태의 확장과 발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물론 저그가 예, 드론 충원을 엄청나게 해놓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미네랄 멀티 정도 하나 정도 더 가져가는 거는 별거 아닌 예,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부자 저그는 예, 이제부터 준비 시작하고서 지금부터는 병력만 뽑아낼 거야. 네. 라고 작정하고 뽑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좀 예. 늦게 달려도 되거든요. 출발선이 달라도 됩니다. 저그는요. 예, 지금 저그의 그 가스 멀티가 총 이제 네 군데 가스 채취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멀티가 네 군데인 상황이고 프로토스는 이제 갓 미네랄 멀티로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프로토스가 본진 쪽에 캐논 건설하는 거랑 저그가 스타팅 포인트에 성구 콜로니 건설하는 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공중 병력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공유된 커세어라고 해서 지금 막 들어왔다가 좀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쪽 대기 중이에요. 자, 윤용태 선수의 커세어가 뮤탈스 스콜지에게 잡힌다. 그랬을 때는 이건 윤용태 선수 절대 그렇죠. 경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 커세어의 3분의 2 가량이 1거에 떨어지는 예. 그것도 주로 이제 스커지에서 떨어지고 고석현은 뮤탈리스크 건재하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 그 향후 3-4분 내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용태 역시 겉으로 나눠져 있는 병력만 어쩌는데 예. 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조차하시오. 자 아칸이라든지 캐논이 있는 곳에서 싸워줘야 예. 돼요. 뮤탈리스크가 먼저 올라가서 캐논을 파괴시키게 되면 이거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예. 윤용태가요. 윤용태 본진으로 왔는데 윤용태 본진으로 고석현. 야 그래도 고석현 선수가
유윤태 선수가 커제어를 뺨에 따라서 스커지들이 단방향에서 일방향에서 달려들어가다 몰살당하는 수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잘 빼줬어요. 아, 예. 그런데 이 스커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옆쪽에서 커제어를 노리는 이 스커지의 부대들이 있거든요. 예. 올라가 같이 동이나 뮤탈과 더불어서 같이. 아, 야, 꼬리 잡았어요, 꼬리. 그렇죠. 또. 예. 유윤태 선수도 컨트롤을 정말 잘해주곤 있는데 고석현이 네. 스커지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아, 한두 개로는 안 돼. 한두 개 떨구는 거는 안 되네요. 예, 스커지 추격하는 스커지에 대해서 커세어들이 방향 바꿔가면서 도망을 좀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예, 그렇게 도망치는 거를 예측을 하고 뮤탈리스크를 갖다가 커세어 골에 붙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커세어 거의 다 떨어졌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만 겨우 산 거고 뮤탈을 상대할 수도 병력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고석현 선수가 이 맵에서 왜 프로토스에게 강한지를, 왜 아지텍에서 고석현이 강한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고석현 네. 선수입니다. 아, 물론 아카이 드러나 바로 나왔기 때문에 대놓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만 네. 공의 와칸에게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지금 공중병력은 데미지 많이 먹거든요, 유용태. 네, 공중병력뿐만이 아니라 일꾼도 제법 숫자가 잡혔고요. 네, 유용태 선수가 네,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쓰리캐스를 돌리고 아콘을 모으고 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 예, 유정태 혼자 경기가 아니군요. 네. 아, 게다가 이쪽 지역 이제 멀티 뮤탈 어디든지 가능한데 이제 아카 위로 지나갈 때 뮤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커세어를 계속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인시방편으로 아칸을 합체를 하다 보니까 하이템 블로가 보유가 부족하고, 예, 여러모로 이제 한방 타이밍 갖출 수가 없는 유정태 선수. 예, 예. 유정태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원 효율 면에서 좋은 뮤탈리스크하고 궁합이 잘 맞는 저글링들을 쫙쫙 찍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제 하이브 가가지고 아드레날 글래스 뭐 공업 방업 이런 거 안 돼 있어 상관없어요. 네. 예, 만들어주고 개스는 되는 쪽 좀 뮤탈리스크 찍어주면서 저글링만 뽑아서 쫙쫙 보내면 저글링으로 역상성이 나아코는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 본질적인 문제 커졌고 윤용태가 나머지 명이 아웃시를 보냈는데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단단합니다. 그렇죠. 이거 결국 할 것 없이 지지 외에는 유용태가 그런 분위기 만들고 있어요. 예, 유용태 선수가 이번 경기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고석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그 초반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면서 부유하게 완벽하게 플레이를 펼쳐주다 보니까 딱히 유용태 선수가 찌를 곳이 없었던 거죠. 최지의 경고 고석현 2킬 유용태까지 잡아냅니다. 김명훈 유용태를 동시에 아웃시켜버리네요. 그렇죠. 아, 고석현 선수 오늘 분위기 제대로 타는데요. 유용태 선수가 뭐 어디 공격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올 때 숫자 맞춰서 성크 코로니, 다크 올 때 스포 코로니, 거기다가 드랍할 시점에는 본진 성크 코로니까지. 아, 고석현 너무나도 완벽하네요. 자, 그동안 2군에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홈런을 한 방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그 홈런 다음기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석현의 기세 지금까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고석현이 그만큼 잘했던 경기고 유영태 선수도 이번 경기를 피하고 나서 뭔가 많이 실망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해서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그 입장에서도 병력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프로토스에게 타격을 얼마 못 준 상태에서 토스가 스리캐스 가져가는 건 수수방가 나가는 비슷한 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게 이제 역으로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그가 초반부터 너무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초반부터 완전 드론 이러고 있는데 프로토스를 가만 놔두면 꼭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재택에서 고석현 자신의 승리 패턴을 보여주면서 역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대로 MC게임으로 방송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피해 능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